자,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주제와 무관한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찾는 게 기본 목적인데요. 사실 이게 성적점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주제문을 바로바로 찾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는 게 주된 목적이 돼 행여 주제를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앞뒷 문장 간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, 그래서 이 문장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앞뒤 문장 간의 연결이 되나 안 되나 그 연결고리를 초점을 맞춰보자고요. 자, 시작합니다. 자,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1번 문장까지는 좀 편하게 읽으셔도 돼요. 알겠죠? 자, 그럼 시작해볼게요. 우리의 주된, 자, primary, 주된 감각은 vision, 시력입니다. 그러면서 occupying,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뇌 약 3분의 1 정도까지, one third, 3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합니다. 그럼 일단 이 글이 뭐 시력에 관한 글인가?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, however, 아하, 그럼 글의 초반에 일단 역접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이 뭔가 중요한 문장이겠구나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. 갑니다. 개의 뇌는 is centered on, 아하, smell. 개의 뇌는 중심 지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바로 냄새, 즉 후각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글은 어떤 개의 후각에 대한 글인가?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요. 이게 주제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몰라요. 다음 장 연결되나 봅시다. It holds, 그것은 즉 그 후각은 잡고 있는데 at least 20 times more olfactory, 또 이건 밑에 별표 치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운, 그래서 나중에 수능까지 치를 걸 좀 고려를 해보면 요 정도 olfactory, 이 후각이란 단어, 이 동의한데요. 이 정도까지 우리 좀 외워둡시다. 자, 어쨌든 20배나 최소 20배나 많은 후각 그런 감각을,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. 뇌세포를. 뭐보다? 인간의 뇌보다.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이제 개 뇌겠네요. 개 뇌가 20배나 많은 그러한 후각 뉴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연결이 되죠. 여기 있는 smell, olfactory 이렇게. 그래서 연결고리를 잡으시라고요. 자, 그럼 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. That is why. 알아야 될 표현이죠? That is why. 그러면 그래서나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. 우리 제자님들 가운데서 이 that is because하고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that is because는 왜냐하면이고요. That is why는 그래서. 그래서 뒤에 결론 끌고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일단 2번과 1번이 연결되나 봅시다. 그래서 걔는 일반적으로 더 민감합니다. 움직임에. 분명히 앞 문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였죠? Olfactory 혹은 smell, 후각에 대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움직임에 민감하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. 분명히 냄새에 관한 얘기였는데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재빠르게 3번 문장이 연결이 되나 봤더니 누군지는 중요치 않아요. San Diego Animal Behaviorist Dennis Fecko에 따르면, 누군지는 중요치 않습니다. 이런 거 우리가 인용이라 그러죠. 그 사람에 따르면 최고의 man-made, 인간이 만든, 즉 인공적인 그런 장비, 아하에 나오네요. 냄새에 대한 장비가 고작해야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양을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지만, 뭐 안 읽어도 되지만 연결해보면, 그러나 이 bloodhound dog, 이 개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.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것으로부터. 그런데 그 장비가 그렇죠. cannot detect at the source. 그 원천 근본을 그렇죠. 감지하지 못하는. 그럼 여기 이제 3번과 4번 문장 연결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죠?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요. 그래서 정답률이 43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건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에 개가 나오니까 그냥 앞 문장에서 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. 개라는 소재만 보지 마시고요. 그래, 핵심적인 내용을 좀 찾았어야 되고, 두 번째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뒷 문장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꼼꼼히 좀 확인을 해봅시다. 알겠죠?